요즘 집 구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죠. 특히 사회 초년생이 청년들에게는 높은 부동산 가격에 복잡한 대출까지 더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수원시가 청년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꾸렸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장정희 씨는 최근 수원의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라는 기쁨 한편으로 부담도 따라왔습니다. 대전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데다 집을 구하는 방법도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구할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또 월세랑 보증금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던 장정희 씨에게 도움의 손길이 더해졌습니다. 청년 주거를 전담하는 수원시 직원과 함께 정보를 찾아가며 서둔동에 집을 구한 겁니다. 이쪽 지리도 잘 모르고 매니저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주거 관련 정보들과 월세와 보증금 관련해서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어서. 담당 매니저는 개인에 맞는 정책 설명은 물론이고 현장에 동행하며 청년 주거를 지원합니다. 어떤 대출 상품이 있는지 정보를 이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에 오랫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어느 동네를 원하는지 그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 지원책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그 전세,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일단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수원시에 이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거 상담을 원하는 수원 청년은 청년 바람지대 사무실이나 전화,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